야, 고이가 등급 컷이 살벌해. 이거 보시죠. 야. 자, 작년 커트라인 90인데 77. 야,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과 애들도 힘들었다. 야, 이거는 고2에서 크레인을 던진다고? 어머나! 일 줄까? 와! 이건 선 넘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또 찾아왔죠, 여러분들. 오랜만에 입시 컨텐츠. 입시 전반에 대한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3월 모의고사 관련 리뷰인데요. 한번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 23, 24, 25여 고1, 고2, 고3을 나눠봤는데 와, 이게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3무가 어? 고1, 고2 전범위도 아니고 그냥 슬슬쩍 보면 너무 그냥 나오겠지 했는데 와, 국어부터 여러분들 대가리 속을 이제 여러분들 깨트려버리면서 확실히 고1, 고2 친구들 눈물 쏙 뺐고 그 다음에 이제 담임선생님들이 카톡으로 치잖아. 고1 모의고사, 고2 모의고사 친구 전부 다 틀린 거 오답 제대로 하고 카톡으로 보고하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카톡 오자마자 와, 선생님 제가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 공부를 못해 죄송합니다. 선생님 다시 태어나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험생들이 반응했다는 그런 얘기들도 지금 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원래 고1, 모의고사 리뷰를 안 하려 했어. 전범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올해 개정 스타일이랑 고3 개정 스타일이랑 너무 다르기도 해가지고 웬만하면 고1,2를 안 다루려고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관련해서 이모저모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볼게요. 자, 일단 3월 모의고사 지금 네이버에 검색해봤는데 고1부터 볼게요. 고1부터 일단 등급컷. 등급컷이 지금 말이 많다고 하더라고. 등급컷이 지금 말이 많은데 보자. 와, 예? 자, 국어 1등컷이 81이고 수학이 85가 찍히는데 야, 이거 맞아요 여러분들? EBS 한번 보죠. 자, 3월 23일 학력평가 고1인데 총 12,000건의 채점이 들어갔고 등급 커트라인 이제 보면은 자, 국어가 1컷이 여러분들 작년 커트라인이 89인데 83, 그러니까 확실히 와, 국어에서 박살이 났거든요. 자, 이것이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오답률 그 문제도 좀 볼 거지만 고1분들 같은 경우 일단은 코로나 첫 세대야, 인정? 중3 때 첫 코로나 겪고 두 번째 코로나 겪고 고1부터 바로 대가리 깨졌죠. 이게 여러분들 여러 가지 평가 가능해. 아, 2020년대 우리 00년생 이하 친구들은 나는 영상 세대야. 나는 유튜브 세대. 난 틱톡 세대. 나는 책을 본 적이 없는데 국어, 기술 지문 갖다 버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기술 지문 보자마자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기술 약간 깃불 채널 같은데 실험 채널에서 실험 빵 터지고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여러 유튜버들한테 익숙하지. 책을 보면서 기술의 어떤 분의 구조라든가 조립 구조 그걸로 인해서 생겨난 어떤 메커니즘 이런 것들에 대한 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코로나 핑계. 올해도 똑같이 코로나 핑계된 애 너무 많죠. 이게 우리가 물이 반잔 있어도 아, 물이 반이나 차있네 이런 경우도 있고 아, 물이 반밖에 없어? 망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리잖아요. 국어도 이거 시험 마찬가지야. 이거 딱 봤을 때 야, 그래 다른 애들도 못 봤네. 83? 야, 나도 희망이 있다. 다른 애들도 문맹인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와, 진짜 망했어. 형 진짜 망했어. 지금부터 해가지고 나 고려대 갈 수 있을까? 국어 여러분들 77점 맞고 이런 DM만 6개를 봤어. 나중에 보겠죠. 국어 77점 1등급도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수학 같은 경우 이제 84까지 떨어졌는데 4점짜리 4개 감성인데 고1부터 지금 등급컷 6점이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들 문제를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문제의 이유도 있지만 코로나가 두 번 연속 닥치면서 학력 격차가 일어난 게 아닌가 생각도 좀 해요 사실은.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가 이게 3월하고 10월을 잡잖아요. 그 지문 자체 정보량이 거의 수능 이상이야. 인정? 이런 애들 있어. 문제 더럽네. 수능 때는 안 나오겠네. 문제 개더럽다. 수능 때 안... 근데 요즘은 수능이 더 더러워. 인정? N수생 형 누나들한테 물어봐. 요즘 수능이 더 더러워. 이게 산모로 너네가 평가한다?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커뮤니티에서 글 쓴 사람만 못한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오답률 탑10을 한번 보자. 야, 국어가 여러분 20번대에서 박살이 났네. 이거 지문 하나지. 과연 어떤 지문이 이 친구들 박살 냈는지 탑5까지 볼게요. 자, 고1 어떻게 박살 났는지 한번 여러분들 상황을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한번 보시죠. 자, 처음에 동아리로 시작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22번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먼저 말씀드릴 거 없지? 자, 이거 먼저 말해야 돼. 우리 고1 친구들아, 수능날 첫 페이지에 현대시 나와. 네 수능 볼 때 첫 페이지에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5반 땡땡땡입니다. 이딴 개소리 안 나와. 가시리 가시리 있고 여러분들 바로 시가가 들어간단 말이야. 시가 작품이.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 고1 친구들. 화작하고 문법 중에 오늘 점수를 체크해봐. 나 문법 공부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화작으로 가시고 아, 나 무조건 만점 맞아야겠는데 나 국어 좀 자신감 넘치는 듯 이번 점수 85점 레게노 턱걸이 1등급 1등급이에요 이런 친구는 내가 봤을 때 언어와 매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지금 폼이 절대적인 건 아니다. 고1 친구들 빨리 오답 작성하고 바로 내신이나 투자하세요. 아시겠어요? 한 달 뒤면 내신이야. 2, 3주 뒤면 네 내신이라고. 내신 박살난 순간 또 5등급 7등급인데 어떻게 고려대가 이거 나오니까 좀 적당히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좀 속을 썩였는지 20번대 지문에 좀 박살... 와...
야, 헌법이 나왔구나. 와, 고1한데 헌법이 나오네. 고1 친구들이 여러분들 통합사회에서 헌법 그렇게 많이 안 다루거든요? 약간 발만 담궜을 텐데, 손실보상청구권. 와, 이거, 손실보상, 손해배상, 요 차이 아시나? 대학교 때도 대학교 3, 4학년이야. 공공관리자를 위한 행정법. 행정법 내용이 헌법하고 약간 섞였네. 나 행정학과잖아, 여러분들. 공익을 위한 적법한 행정자격으로 개인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 개인은 자신이 입은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손실보상청구권을 갖는다. 뭐야, 사이버렉한가? 이러면 안 돼. 자, 갑자기 내가 보던 이슈왕 생각나고, 자, 이러면 안 되잖아. 기업과 니은에 대한 이해.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이상의 구별에 대해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여기서 여러분들 비교대조 했네. 야, 여기서 여러분들 KMCC 운영 가야겠다, 여러분들. 끝까지 잡고 가는 거. 연결해야겠는데. 연결과 구별 돼 있어? 이거 여러분들 병치 딱 시켰어? 절대로 세 글자, 두 글자 안 주지. 경계이론, 분리, 딱 두 글자로 병치시키는 거. 여기서 개털렸다는 거잖아, 지금. 중간에 한번 범주가 쪼개지네. 그리고 지문 자체가 문단이 두,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 고1 친구들은 고3 정도의 어떤 빽빽한 여러분들 지문 맛보는 순간 바로 매콤하지. 그래서 고1 국어의 여러분 핵심은 헌법이었다. 자, 그리고 우리 고1 친구들 또 괴롭혔던 45번 바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45번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야? 자, 절대 이제 문학 45번 이렇게 안 나오죠. 언어와 매체 아니면 화법과 작문입니다. 자, 토공전. 자, 윗글은 토끼전을 고쳐 쓴 한문소설로 재판을 통해 갈등을 해결한 송사설화의 모티프가 나타난다. 고전소설 개국룰 지 안 싸움 끝나. 42라고? 45가 아니라? 야, 내용일치 여러분들 서울시가 까다롭게 줄텐데? 이게 내용일치가 깨끗하게 안 떨어졌어? 수능날에 여러분들 42번에선 그렇게 어렵게 안 준다, 제가 봤을 때는. 완전 뚱딴지 소리가 나오잖아, 수능날에 고전소설의 내용일치는. 모의평가 때는 고전소설 내용일치 오답률이 높아. 교육청 같은 것도. 왜냐면은 내용일치를 쌉 까다롭게 줘. 예를 전후관계를 바꾼다던가 인과관계를 바꾼다던가. 근데 이게 여러분들 수능날 가면은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주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죠, 고1이. 그렇게 내가 봤을 때는 고3까지 염려할 내용은 아니다. 오히려 비문학이 좀 더 중요치 않은데 이런 생각을 좀 하네요, 여러분들. 화학 지문도 있었다고? 박상현식 운영 잠깐만. 와? 야, 화학이, 야, 생물이 오히려 나오고 화학 잘 안 나왔거든? 고1은 문과 이겼어, 인정? 왜? 야, 오답률이 헌법이 더 높은데? 이게 오답률이 더 높았잖아. 손실보상청구권 대가리 속에서 안 그러지면 끝났기 때문에 이건 문송환제가 문과 이긴 판단할게요, 여러분들. 자, 수학이 지금 커트라인이 뭐로 잡히고 있냐면 좀 빠르게 갈게요, 수학은. 왜? 내가 문과라서. 요즘 고1 어떤 수학 문제 나온지만 스리슬쩍 좀 보고 갈게요, 여러분들. 역시나 30번이 최고답률이네. 야, 27, 28, 29, 30만 보면 되겠다. 주관식이 사람이 아닌데? 오답률 92%, 8% 빼고 다 틀렸어요. 자, 고1 수학 어떤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1번, 2번, 3번, 4번은 수능보다 어려운데. 나 진짜로, 인정? 진짜로 수능은 안 어지러워. 고1, 3월은 중학수학이 나온다고? 예? 자, 27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 피즈 궁 뭐야? 야, 이거 피즈 궁 아니야, 이거? 전반적으로 도형 문제가 많이 나오면서 너 기아 할래? 자, 기아로 끌어들이려는 서울시교육청의 암묵적 작전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 애들이 미적분을 많이 가니까 기아가 무너질 거라는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약간 그런 흑심이 생각이 들어. 이거 봐, 옆에. 이런 도형 많이 나오잖아. 이거 변 하나 걸치면서. 장난 많이 치네? 자, 4대 5. 자. 자, 3대 4대. 자, 4. 잠깐만. 야, 이거 여기 바로 나와? 야, AB 길이 바로 나오냐? 아, 이거 닮은 평행선 맞. 아, 피타 써야 된다고? 까비. 야, 이거 3대 4대 5 아니네. 오케이. 자, 29, 30 가겠습니다. 와, 30번의 고1은 도형 문제가 나오네. 이게 여러분들 사실은 수학도 마찬가지인 게 국어 때도 얘기했잖아. 고3 모의고사하고 달라.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여러분들. 고1 친구들 60점 맞았다고 질질 짜지 마시고, 어? 내가 도형만 나오면 입에서 토가 나올 것 같네? 역하다, 진짜. 어질어질하다 싶으면은 딱 기아는 째야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야 돼. 인정? 진짜 빨리 체킹을 하셔야 돼. 27, 28, 29, 30 다 틀렸다고? 그럼 1컷이야, 지금 84 1컷. 야, 이런 건 괜찮아. 야, 이거는 무조건 맞춰야 돼, 29번. 아, 이거 함수 여러분들, 이거 는 갖다 해가지고, 아, 이거는 맞춰야지. 요거는 깝이네요, 제가 봤을 때. 딱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느낌이. 애들이 쫄아서 안 풀었다고? 이것도 코로나 핑계로 쫀 거야? 코로나 핑계로 쫄았어? 자, 일단 84까지 떨어지는 시험이었나 싶을 정도로 고1 수학 도형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고1 친구들 제가 딱 말씀드려요. 고1 친구들 코로나 처음 시험이기 때문에 많이들 긴장하고 많이들 우셨을 거야. 등급컷 보고 안심한 친구들도 있고 나가리 떨어진 친구들도 있는데 시간 많이 남았다.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딱 자기가 하고자 하는 세특 딱 잡으면서 내신에 집중해라, 이런 말씀 드릴게요. 모의고사 틀린 것만 고치고.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고1 때 제가 대성 모의고사 우리 학교에서 6등을 했어. 근데 내 룸메이트가 전국 1등하고 그래서 나 뭐 상도 받았는데 그걸로 여러분 세특에도 써줬단 말이야. 근데 세특에도 안 써준다면 안 중요하다. 3월 모의고사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형식도 고3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고 틀린 문제만 보고 버리자 이런 말씀 드릴게요. 고1 모의사 보고 딱 고2 친구들이 밤에 DM이 오더라고. 오빠, 내 동생 고1인데 모의고사 어려웠대. 난 어떡할까? 뭘 어떡해. 뭘 어떡해. 봐야지. 뭘 어떡하니.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와, 고2가 더 어려워. 야, 고2가 등급컷이 살벌해. 이거 보시죠. 야, 고2가 여러분 등급컷 볼게요. 고등학교 2학년이 미쳐버려. 자, 작년 커트라인 90인데 77... 이거는 좀 심해. 이거는 단순 코로나 이슈, 단순 학력 격차로 설명할 수 없는 마탱이 나갈 만한 문제가 나왔다는 거. 이거는, 와, 그나마 수학은 90으로 선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92 시험보다는 어려웠다는 거지. 두 개보다 하나 더 틀릴만 했다는 거로 인정을 하시면 되는데, 4점, 4점, 3점 감성인데, 국어는 이거 설명이 안 되잖아, 여러분들. 지금 70점 맞고 울고 있는데 2등급이 떨어져. 엄마한테 말할 게 생긴다니까, 70점 맞고? 이게 원래 70 맞았으면 여러분 3등급 이하로 떨어질 점수인데, 국어 시험지 안 볼 수가 없죠. 일단 오답률 탑5 가겠습니다. 예? 야, 45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고2? 81.9%? 역시나 20번, 23번, 25번 뭔가 크나큰 비문학에 대재앙이 있었던 것 같고요. 문학 작품 하나, 비문학 작품 하나가 아이들을 꼼짝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인 오답률 50% 이상입니다, 탑10이. 야, 이거 조금 많이 심각한 것 같은데? 고이 보시죠. 자, 시작은 놀이개로 괜찮듯 싶었거든요? 여기 딱 말할게. 여러분, 놀이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보는 순간 전국에 있는 고2 수험생 중에 85%가 세모쳤어. 이거 인정? 여기 시청자 중에 95%가 세모쳐. 이거 진짜 개인정. 이거 진짜, 이거 진짜 개감성. 진짜 청중과의 상호작용. 이거 여기서 여러분들 이미 샤프 0.5mm 어제 옆에 있는 동네 가게에서 샀던 거 다 날라가. 와. 그리고 살짝 옆에 있는 자료 1, 2, 3 보자마자 약간 눈물 흘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작이 4번. 이거 이제 이 메타가 아니야. 이거 내일 고3 문제 리뷰할 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될 유휴교실. 유휴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보배의 섬 진도는 참 멀었다.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네. 노력한 만큼 조사식 운영. 여러분들 의존명사 괜찮은 것 같고, 띄어쓰기 비문학까지 달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심했다. 와, 야,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과 애들도 힘들었다. 야, 이거는 고2에서 크레인을 던진다고? 심지어 이거 글자도 안 보인다. 야, 기술에 나오는 대상의 구조 속성이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이건 선 넘었다. 어머나! 일... 줄까? 와... 여기서 서울대 트리플 H 처리식 운영이 나온다고? 야, 여기서 백이범식 운영을 한... 야, 이건 아니죠. 야, 기술에서 끝나야 되는데 과학까지 겹쳤어? 어허... 하이... 마스트가 뭐지? 미스트인가? 텔레뱅킹? 이거 하다가 여기서 멘탈 다 나가죠? 받침점 힘점한 순간, 어? 앞에 거 기억 하나도 안 나고, 이쪽으로 넘어가자마자, 어? 뭐지? 저인 요 죄다 샤대생들인데요. 이게 지금 기술 문제 푸는 순간 여러분들 하면 머릿속에는 전두엽 구조를 제가 읽어버렸어요. 그냥 빠개지는 구조. 와, 이거 어떡하냐. 기술과학 융합이야 이거? 이게 77의 근원이다. 야, 이것도 익숙하지 않... 월왕전? 19세기 무렵 민간에서 판각한 방각본 소설이다. 와... 평소에 본 적은 듣보잡 나오면은 보기로 뛰세요. 보기로 런하면 돼. 칸트가 나왔어. 뭐야 이거. 야, 철학은 또 못 참지. 미의 본질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고대 그리스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래요? 이들은 미가 물질적인 대상의 형식적인 구조 속에 표현되는 객관적인 법칙이라고 생각하였다. 예? 이거 딱 말게. 유대종쌤 읽어도 예? 인정? 이거 힘들어. 술을 이 세상의 근원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미는 그 대상을 구성한 여러, 오케이, 구성하는 이거 그대로 갖고 와야지. 여러 요소들 간의 수적인 비례에 의한 것이라는 균제 이론을 내세웠다. 균제 이론 보자마자 여기에 네모 표시한 사람 전국 고2 수험생 중에 65%. 균제 이론 나온 순간 앞에 거 다 버린 다음에 균제 이론만 여러분들 네모 치고 시험 끝나고 균제 이론만 생각나고 채점 해봤을 때 78점 인정하지 이거 진짜로. 아, 그 슈바 균제 이론 이거 인정? 이거 정보 처리 됐을라나 모르겠어요. 야, 10년 연속 서울대 필독 도서잖아. 이기적 유전자. 와, 게임 이론이랑 섞었어? 야, 야무진데? 중학교 때 엄마가 강제로 나 읽혔네. 엄마 네이스 갔는데 TFT 엄마 슈발. 바로 여기서 탈룰라야. 여기까지는 서울대 필독 도서를 추천한 엄마를 옹호했거든? 근데 나에서 여러분들 TFT 전략 만나는 순간 갑자기 엄마를 욕하게 돼.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지가 안 읽었는데. 그리고 여기 바로 약간 내식 운영식 운영. 협조 협조 비협조 거의 여러분들 머니게임. TFT 전략 이기적 유전자에 나온다고? 39번까지 울면서 읽었어. 41번도 만만치 않은 듯. 어지러운데? 고등학교 2학년 맞아? 양이 너무 긴데? 자, 그리고 대망의 현대소설인데 45번이 논란이 있나요 지금? 45번 문제가?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타임인데
야, 이거 시간배열 설마? 와, 마지막 질문 이걸 났다고? 이거 2008년도인가요, 여러분들? 뭐였지, 여러분들, 이거? 이거 시공간파학, 이거 현대소설. 아, 이거 뭐지?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죠? 이거 차 타고, 이거 불빛 켜주고 어머니 지켜야 되는데 이거, 아, 이거 뭐지? 요 비밀 요원으로 섭외 들어오고. 야, 그거 뭐였지, 여러분들?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 텐데? 아니, 맨인블랙, 아니, 문학 지문에 나왔어. 녹색어머니 뭔 개소리야, 여러분들. 주체가 매개자를 모방함으로써 간접화된 욕망이 발생한다. 아내는 공간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아파트 주민들을 담고 싶어 하면서도 그들의 야, 여러분들 이거 별표. 이거 여러분들 현대소설 개념 강의 진짜 많이 나오지. 고전소설은 정서와 태도가 어떻습니까? 싫어한다? 좋아한다? 근데 현대소설은 이랬다죠.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한다? 돈을 벌고 싶기도 하고 소시민으로 살고 싶기도 하기도 한다? 빈첸이 되고 싶어 하면서도 기반이 되고 싶어 한다? 이런 느낌 인정? 시잼이 되고 싶어 하면서도 BY가 되고 싶어 한다? 약간 이런 느낌 인정? 완전 제대로 들어오지. 현대소설은 약간 그런 감성이야. 아파트 주민들을 담고 싶어 하면서도 그들에게 경쟁심, 그러니까 주민들을 담고 싶어 하면서도 경쟁 멀어지고 싶어 한다? 이중적인 감성. 네, 이상 현역 4등급이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고2국어 만만치 않았다.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45번을 못 건드리면서 최고 5단들이 나왔을 가능성. 앞에 크레인으로 여러분들 한 대 쳐맞고 그 다음에 이기정 주연자로 TFT로 한 번 더 쳐맞고 이미 뚝배기 개 터지고 들어갔던 그런 느낌. 수학은 고1보단 좀 괜찮았는데 자 고2는 어떻게까지 되나 한번 볼게요. 일단 고2 수학 5단률이 한 두 문제, 이거 4점짜리 딱 두 개 어려웠던 것 같은데 어떤 거 어려웠죠 여러분들? 야, 역시나 30번. 야, 역시나 여러분들. 이거 예전 썩은 메타. 이제 이렇게 안 해. 이제 22번이 최고 단위잖아. 21, 29, 30 중심으로 한번 봐볼게요. 야, 내가 진짜 느끼는 거지만 1번, 2번, 3번보다는 형 누나들보다 어려워. 진짜 여러분들 이거 자부심 가져도 돼, 고2 친구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형 누나들 뉴런 밀릴 때 잠깐 놀려줘도 좋아. 뉴런 밀리고 있으면 가서 여러분들 뒤통수 한 대 갈겨도 돼. 1번, 2번, 3번, 4번 네가 더 어렵거든. 21번까지 빠르게 갈게요. 야, 이거 18번 빈칸 충... 아니, 빈칸 추론 영어로도 충분하잖아요. 이런 거 야무지게 풀어야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20번. 와... 야, 21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 나왔어? 야, 이게 코로나 시국을 반영했다, 얘들아. 지금 고1 수학 같은 경우는 기하 선택자에 대한 감성을 노리고 있는데 21번은 확통 선택자들의 감성을 건드리는 거? 확통 선택자들한테 한 줄기 빛이 될지는 악마의 속삭임이 될지는 21번에 맞췄느냐 못 맞췄느냐 달려있어요. 인정? 얘들아, 이거 교점의 개수 이거 야무지게 나올 텐데 30번을 틀렸어? 깝인데 너무? 이런 감성이 없으면 22번 못 맞춰. 수학에서 30번에서 어렵잖아, 고2가? 그럼 너 고3 가가지고 22번 킬러 못 건드려. 함수 개형 추론 문제 굉장히 딱 잡고 있어. T는 여러분 조건 제시법 나온 순간 이걸 모르잖아? 이런 나가리야. 함수 개형 추론은 수학의 꽃입니다. 문과 친구들 이제 공통이에요. 이과 친구들하고 추론 대가리가 같아야 돼. 근데 네가 이거 추론을 못한다? 그러면 네가 시발점을 밀리는 너 형 누나하고 뭐가 다르니? 그리고 29번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거? 이쁘게 원외방 정식 나올 것 같거든요? 설마 A, A를 몰랐다고? 반지름이 3A이고? 이걸 모르진 않았을 텐데? 야, 이거 몰랐으면 고1부터 수학 안 들었잖아. 보습하고 맨날 째고.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원외방 정식 안 그려지면 이건 당황스럽다는 거죠. 학원을 가지 마세요 이럴 거면. 중2인데 29번 풀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방구석 현우진이 되게 많아서 약간 어질어질합니다. 자, 국어 수학 고1를 일단 봤어요. 총평을 좀 남겨드리면은 자, 징징 짜지 마세요. 세특에 어차피 안 들어가는 건데 뭐 이렇게 징징거리고 있어. 내신이 훨씬 중요해. 인정? 내신을 먼저 따놓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봐야지. 형, 모의고사 성적 높은데 나 왜 내신이 5등급일까? 네 모의고사 고1, 모의고사인데 무슨 네 모의고사 성적에 의미가 있어? 전범위도 아니고 형식 자체가 다른데. 어? 오히려 모의고사를 못 본 게 나. 내신을 잘 본 게 나. 수능이 3등급 나오는데 전교 1등이야. 전교 1등이 수능이 3등급. 그럼 그 친구 욕할 거야? 아니요. 현 입시제도는 그 친구가 얻고 있습니다. 흥? 서울대 직교 네이스 방송 이러면서 간단 말이야. 왜 모의고사에 고1이든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지려버릴까? 필요가 없어. 오, 필요 뭔데? 고3 기출 푸세요. 하루에 3번씩 오전 6시에 안 일어나잖아. 김동수의 아침 붙잡았고 안 일어나고 오후 6시에 일어났으면 개추 이러고 앉아있는데 커뮤니티에서 거기 가서 댓글 달고 앉아있고 네가 그럼 국어 77점을 넘을 수 있겠냐?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결론이 뭐냐? 징징대지 마라. 징징대지 말고 인강이든 과외든 자습이든 뭐든 딱 여러분들 고3 메타로 모의고사 맞춰주시고 오히려 지금 고3 3월모고에서 내일 리뷰 듣고 고3을 한번 풀어본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까지 시간 있으면 풀고 빨리 내신을 들어가세요. 2, 3주 있다가 바로 쉬면 뭐 이렇게 징징대고 오답률 45번 논란 제기하고 있어. 뭔 상관이야. 서울시 교육청 가서 따질 거야. 네 집이 대전인데 코로나라 올라오지도 못해. 서울시 교육청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원래 이런 집단이야. 3월하고 10월 내는 집단이야. 교육청에서 광고비 받은 거 없어. 팩트를 말해주는 거야. 3월에 흔들리지 말라고. 파이팅 하시고요.